여러분, 전 도착했어요. 안내동에서 식용유를 받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여긴가? 예쁜데?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, 고기 너무 안녕하세요. 방금 자다 일어난 박크림씨 아닙니까? 야, 아니면 친구가 왔는데요? 보지 않고 잠자고 있고. 이 무서워. 아까 마트에서도 아티스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가 이러면서 양 적어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. 야, 이것도 넣어야 돼. 버섯도 넣어야 돼. 그 버섯 왜 샀어? 아, 버섯 왜 샀어? 고기 구울 때 가져. 누네가 적어놨던데? 난 안 적었어. 아, 왜 적었는데? 고기 생각해서 왜 적었냐고. 네가 적어놓고 왜 샀어? 크림씨 양파 썰기시네. 효진이가 나는 진짜 잘해서 자신 있는 요리니까. 아니. 근데 효진이가 해본 적 없겠다. 네, 근데 이거 상태를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하면 되지. 파스타를 먼저 하고 거기 남은 소스에다가 그래, 더 만들어서 하지, 리조또 하면 되잖아. 근데 아까 얘가 뭐라 했다고? 아니 근데 야, 네가 생각해. 막 파스타 만약에 존나 다 먹었어. 그리고 또 갑자기 야, 이제 뭐 리조또 만들자 하고 존나 부쩍부쩍 다 만들어서 먹는다고? 아,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우리가. 근데 갑자기 효진이가 갑자기 존나 분노하면서 야, 뭐 그러면 하나 다 먹고 2차전으로 할 거가 이래가지고 나랑 수인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몰라 김해오면 생각해봐. 아니, 개 화내면서 우리 좀 김해오면 생각하면 되지 왜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하냐고. 지금 뭐 만드는지 왜 얘기해줘. 아, 지금 크림 파스타 만들어요. 이름 다시 할게. 너무 힘없어 보인 것 같아. 지금 크림 파스타 만듭니다. 소금 넣었어? 넣었어. 물에? 넣었어. 넣었어. 존나 저 보라네 일시점의 논처리. 아니 근데 수인이 요리 잘하잖아. 맞아, 제 식용이잖아. 야, 식용 요리 아무도 안 하. 수인아, 이번에 가자. 이커니 에커니가 뭐야? 베이컨. 아직도 모르겠니? 효진이의 줄임말을. 소굴이라는 말 서울 사람들도 쓰나요? 소굴이? 안 쓸걸?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? 그러니까 얘가 아니 네가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네 집이 서울이니까. 아니 근데 석굴이란 말은 사투리가 아니라 그냥 쓰는 말 아닌가? 근데 면수가 있어야 없어져. 아, 면수 없어져. 어? 혹시 모르니까 한국 장난. 야, 그거 안겨서 뭐 하는데. 그러니까. 야, 니들은 파스타 쪽에 좀 뭐라 좀 알아줄래? 아, 뭐라 안 했다. 그거는 솔직히 좀 이상한 말이니까. 그래. 제지해준 거지. 의견을 보탠 거지. 아, 존나 잘난데? 야, 조심. 어이, 조심. 어이, 조심. 어이. 일꾼이냐? 어이, 윤씨, 조심. 야. 윤수인, 이티. 야, 그거 뭐 이틀 뭔지 모르겠냐고. 이틀 뭔지 모르겠지. 와, 아, 알지. 뭐하는 거잖아. 야, 근데 네 평소에 이렇게 소리 많이 지르잖아. 네 맨날 우리랑 찍은 영상 보면 에바님 뭐 평소 모습이랑 달라서 좋아요. 이게 안 돼. 아예 안 되는 거 이거. 그냥 기울여서 하는 거잖아. 아니 말이 돼. 기울여서 무슨 모닥불에 하는 것도 아니고. 야, 이거 다 못 먹는 거 아니겠지? 이거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래? 버리가 다 먹어. 박크림이 다 먹으면 돼.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떠넘기지 마.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. 수인이 떠넘긴 적 없는데 이거까지 떠넘기지 말고. 뭘 떠넘겼는데. 야, 근데 진짜 좀 너무 많아 보인다. 그냥 넣자. 아니 근데 맛있어. 지금 넣어서 살짝 섞던 거 같아. 맛있다. 어때? 맛있어. 괜찮? 아까보다 많이 나왔어. 뭔가 더 리조또 같아서.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. 그래? 이거 나
나머지 세 명이 찾으러 다니고 한 명이 도망치는 거예요. 아, 움직일 수 있게? 세 명이 눈 감고 자꾸 한 명이 도망치고. 그리고? 또 손잡고 몰아가게. 아 그거 있지. 그게 명이. 아니 처음에는 우리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끼리 찾아야 돼. 아 그래. 미안 내가 밀어. 미안. 아 몰라. 나 이거 밀 줄 알았어. 하나 둘 다섯. 효재 끼어 다니는 거 같아. 얘들아 뭉쳐. 야 문수 공주 야 보여? 끝까지 병신 거 형이 나 반겼어. 빨려 이러고 가 뒤로 가. 야 기회는 앞에 있는 거 같은데? 야 기회는 여기 있어. 아, 여기 야 어디 여기 있어. 야 여기 없음. 야 여기 없어. 미안. 야 난 일자로. 야 이거 어디 야 맞네. 맞나 벽 끝까지 손을 하고 이렇게 일렬로 물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. 아, 야 근데 네 목소리 왜 이렇게 가까이서 들리냐고. 네 옆에 있으니까 내 옆에 수인이라고. 아니 영영 야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렬로 쭉 가자. 시작.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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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시 내가 뒤돌아서 나 쭉 야야 여기 야 내 내 내 이 왼쪽 팔에 야 야 가둬 가둬 여기 여기로 눈 것 같아. 내 쪽에 있는데? 네 쪽에 더. 야 이거 아니야? 야 얘기야 얘기야! 상이다 상이. 네 도망쳐. 아 나 싫어. 너 하면 싫어. 야 빨리. 야 여기서 있는 거 같아. 짐플 타임이야. 야 근데 자꾸 소리가 난다. 야 씨발 여기. 아! 손 들어보세요.
없어요. 아 진짜 나 진짜 민하다 진짜. 민? 민 뭐? 민이요? 모를 줄 알았냐? 민? 니가 우리 족같다고 말하는 거 어렵게 말하면 모를까라고. 하나 파라다이스. 저요 패러다이스. 니가 있어요 내 니가 패러다이스. 아 저요 뭐 파티. 아름다운 밤이었나? Bad girl.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. 하나 bad boy. I am a bad boy.
하시고 있나요? 얘네가 말만한 경치까지 이러는 거야. 얘네 참 재밌게 논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? 근데 우리 노는 거 보고 재미가 있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뭐래? 몰라. 아, 뭐 텔레스트레이션 해라. 아, 그렇고? 텔레스트레이션 왜 하는 거야? 그림을 그려. 그림을 그려서 얘한테 줘. 다음 사람한테. 그럼 다음 사람 좀한번 해? 근데 사람 많이 없으면 좀 재미없어. 그러면 각자 한 개씩 하잖아. 그래서 네 개를 도입했잖아. 빡대발이라서 지금 각자 제시어가 그게 나왔어. 그러면 이제 그걸 옆으로 패스해. 그러면 이제 옆 사람 걸고 그리고 또 넘겨놓으면 계속 근데 그게 너무 헷갈린. 그건 거의 뭐 그냥 텔레스트레이션 공장인데? 빡 해야지 빡 그린 거고요. 뭐야? 실험실. 그다음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이잖아. 정답은 화학. 아, 근데 그나마 비슷했다. 아. 그나마 뭔? 그럼 좀 이상한 게 이게 뭐지? 회방. 회방. 이거 뭐 얘가? 대한 거임? 회방 넣는다고? 와, 근데 쟤나 아임? 야, 이게 쟨가는 뭐? 야, 쟨가 누구야? 아, 야, 이거 수인이 맞네. 약간 탑 쌓는데 회방 넣는 약간 그런 거네. 일단 이게 최종으로 적은 게 신생아였거든. 어, 처음이 뭐야? 이게 처음. 내가 그린 게 이거거든. 아, 그래, 야,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? 난 그래서 야, 여기 난 그래서 중년. 야, 그래서 난 이거 내가 그린 거야. 중년. 근데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? 응애 아장에서 중년. 머리 야, 누가 그런데? 난 이게 애기인 줄 알았어. 야, 버젓이 소연아 버젓이 응애라고 있는데. 아, 응애 아장하고 사장. 근데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? 소연하고 머리 다 이렇게. 트럼프 그린 거임. 아, 정말 모르겠다. 야, 이딴 거 생각을 왜 해야냐? 차라리 단어 벽돌에서 단어를 받아. 여기 넘기자. 넘겨. 일단 정답은 근육맨 나왔고요. 정답은 틀렸습니다. 제가 그린 거 이거. 가슴 빵빵? 네. 어. 이건 브래지어를 입고 이렇게 옷 입었을 때 가슴 빵빵. 아, 어. 그리고 여기 헬스. 아, 정답은 육체미 소동. 알통. 알통? 알통 나 보이게 하려고? 네. 하는 말을 좋아해 어느 말을 좋아해 어? 이거 반갑습니다. 아 진짜? 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일심동체. 얘가 문제 잘 그렸어. 얘가 문제 잘 그렸어. 나는 서당 나왔고요.
첫 번째 그림 이거였습니다. 이거 뭔가 내가 맞췄어. 이거는 과거 시험 아니고요. 아 진짜? 나 과거 시험 그대로 아 이것도 잘 그렸네. 어. 이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. 야, 어디 강남에 있네. 야 한양 가는 거잖아 한양. 한양이 야 지금 2019년도다고. 야 강남을 토익 학원 이런 거 그랬어. 새로운 과부로 온 게 눈새인데. 어? 이게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이거든. 어, 나 좀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? 야 근데 야 그림이 잘못된 거 이미 그러면. 눈새 냉큼 쨍쨍이야. 야 이거 내가 적었거든 눈새. 근데 지금 맞췄어 눈새. 야 수윤이가 잘 그린 거 이거 냉큼 제가 넣을게요. 야 이거 모르겠다 정답 뭔가. 야 애들 존나 공부하고 있는데 지 혼자 여기 7 나 7등 했다 종교 7등 했다 무슨 에헤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 눈치 아, 없게 그래서 눈새. 어, 정답 뭔데? 오디션. 에? 오디션이. 야 얘 때문에 안 돼. 야 얘가 얘가 왜 그래. 아니 야 그림 잘 그리는 게 더 재미없는 거예. 야 왜 잘 그린 건 말 안 하냐고. 이거 내가 그린 건데. 야 말 알아듣게 말해. 아는 말이 그만해. 어느 말이 없다. 이거 내가 그린 거라고. 이거 말해가 추졌다. 니네가 먼저 욕했지 마. 왜 나한테 뭐 그리냐고. 니 때문에 게임 다 망친다 이러고 이제 내가 병 나 잘 그렸거든 이러니까 추졌다. 지네가 먼저 나 완벽시켰고요. 내가 완벽하니까 이제 그만해라. 친구를 이렇게 추접한 사람으로 난 나름 억울해서. 너를 거이라 오늘도 나 어떤지 말해줘. 어제 태풍이 와서 집 안에서만 놀았는데 너무 아쉽네요.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갑자기 말투 바뀐 것 같아. 너무 아쉽네요. 다음에 또 놀자. 솔직히 너무 짧았다. 그래. 아 그거 안 정했다. 어. 제주도 언제 갈지. 아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나? 진짜 너무해. 근데 수인이가 12월까지 안 된대. 아 인간 경멸지 수인이 없으면 화장해서 어떻게 말해. 강아지 데리고 가야 되나. 나 지금 봄이 대신 수인이랑 노는 것도. 야 너네 친구는 무슨 개 취급을 하냐. 야 개 취급이야. 아 다음에 또 언제 만나지. 그러게.
그래 전제 멘트 빼라 시험. 그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. 수민아. 야 하루 정도 못 빼나? 공부잖아. 저희 밥 먹으러 언니랑 국밥 먹으러. 야 간다. 잘 가라. 다음에 또 만나자. 다음에 또 보자. 잘 가라. 안녕히 가십시오. 잘 가라. 다음에 또 보자. 그래 가래.